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네, 오늘은 좀 편하게 그냥 간장 계란밥에 콩나물 꽃김치 이렇게 먹을게요. 자, 일단 먹고 또 이제 컴퓨터 안 되는 썰을 풀어드릴게요. 아, 일단 한입 먹고 자, 요거는 몸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던 자, 올사이는 자, 아, 입안 대치고 아. 짭조름 달달 고소 아, 맛있습니다. 이제 그 썰을 이제 천천히 풀어드리자면, 자 이번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잖아요. 지포스 이제 RTX 2070으로. 근데 이제 그거 쓴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 팬에서 좀 소리 나더라고, 팬에서.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말을 좀 많긴 한데 뭐 저는 뭐 괜찮아가지고 일단은 샀는데 터진 건지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지금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. 그래가지고 잘 쓰다가 그냥 팬에서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. 잉잉 하고.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보니까는, 팬 무상 교체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가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는 택배 보내고 또 며칠 기다리면 못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. 오늘 첫 번째 용산을 방문했죠. 첫 번째로.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딱팬 교환하고 왔어요. 딱 팬만 교환했어, 딱. 와서 딱 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야, 갑자기. 이상하다, 그래가지고.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SLI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는 게임용, 그리고 하나는 방송 송출용 원컴으로. 청소 문제는 아니었대. 그냥 뭐 구리스 뭐 이런 거. 아, 민철학생 맞구만. 근데 그 2070이 인식이 안 돼요. 그 그래픽 카드 슬롯이 두개 있잖아요. 첫 번째 슬롯에서. 첫 번째 슬롯에 켜야지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CPU랑 같이 직접 이렇게 연산을 하면서 제일 가장 좋은 성능 내거든요. 물론 두 번째 슬롯에 껴도 되긴 되는데. 두 번째 슬롯은 저는 방송 송출용 그래픽 카드를 끼기 때문에. 근데 웃긴 게두 번째 끼니까 또 되더라고. 2070은 첫 번째 슬롯에는 인식이 안 돼요. 두 번째 건 되는데.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1060을 첫 번째에다 껴봤거든요. 양반 넣었는데. 그러니까 1060, 1060 3기가, 요거는 제가 방송 송출용으로 쓰는데, 그거는 또첫 번째에다 하면 또잘 되더라고. 뭐 지금은 그렇게 켰어요. 첫 번째 슬롯에 1060. 방송 송출용으로 2070 쓰고 있는데,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되니까. 그래갖고 그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팬 교체하고 왔는데, 안 되니까는 메인보드에 문제인가 싶어서, 메인보드를 들고 당일날 또 바로 갔거든요. 어제. 메인보드는 또 이상이 없대. 그래서 이런 문제는 파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램이나 CPU 문제일 수도 있다고.
다른 거를 다또 AS 한번 받아보시고, 그래도 안 되면 다 갖고 오래 자기한테. 메인보드 안 돼서. 그래갖고 이제 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힘들고 막잠 한숨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못 했어요. 힘들어서.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램은 또 삼성 거 쓰니까는 삼성에다 이제 테스트 신청하고, 그리고 그것도 몇 시간 걸린대요 테스트도. 그리고 CPU도 정상 나오고, 그러고 그 뭐야 파워는 아예 그냥 새 걸로 바꿔줬어요. 1대1로 새 걸로 무상 교체 해줬어. 그래가 그럼 이제 됐겠지, 그죠? 됐겠죠. 다 했잖아, 그죠?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반모가 뭐예요? 안에 들어가는 거뭐 메인보드, CPU, 램, 그래픽카드, 파워, 끝이잖아. 그래도 오늘 또 이제 딱 한참 동안 돌아다닌다. 용산 막 하루 종일 막 AS 센터 막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딱 이제 왔는데, 근데 이제 CPU가 정상이 나왔잖아요. 근데도 혹시 모르니까 CPU를 새로 샀어요. 아예 원래 쓰던 거는 팔면 되니까. 원래 쓰던 게 라이젠 7 1700인데 2세대 라이젠, 그 라이젠 7 2700짜리, 2700인가? 2700 그거 샀어요. CPU도 완전 새 거잖아요, 그죠? 그럼 다 바뀐 거잖아요. CPU 새 거, 파워 새 거. 램은 삼성에서 테스트했는데 삼성 램이고, 삼성에서 정상 나오고. 그럼 뭐 문제가 이제 있을 거는 메인보드랑 그래픽 카드인데, 그래픽 카드가 RTX가 고장이 났으면 두 번째 슬롯도 인식이 안될거 아니야, 그죠? 근데 두 번째 슬롯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막 오늘 왔는데 또안 돼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다 들고 이제 아예 그 메인보드 그 센터 한번 다시 갈라 가야 돼요. 월요일 날다 들고. 아, 반말 모임. 아, 그 초등학생이 무슨 반말이에요, 혼나라고.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 이런 거안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. 저기 민철이랑 해 반말 둘이서 해 나들이. 근데 민철이 프사 왜 이래?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막 그랬어. 많이 힘들었는데. 근데 또 울살님이 또 카톡으로 이렇게 막 힘내라고. 아, 그렇구나. 애들. 초등학생의 그런 거를. 아, 남학생들은 막 그거 하던데? 카톡 이렇게 해갖고 비트박스 대결하고 막 그러던데? 좀 초등학생답게 비트박스 한 다음에 어우 님 잘하시네요. 귀엽던데? 12살 여, 11살 여, 막 이거 아닐까요? 좀 노는 초등학생은 막그 뭐지? 픽시 타고 막 스키링 하면서 막 가오잡고 막.
아, 요즘은 자전거 다 비싸더만. 애들인데 막 50만 원, 100만 원짜리 막 그런 픽스 타던데. 막 브레이크 띄고 막. 우리 민철이는 그런 거 알지? 브레이크 다 띄고 막, 응? 학교 운동장에서 막 스키딩 하면서 막 가오잡고 이런 거 아니지? 맛있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도 컴퓨터를 이제 켜놓을 수 있게만 만든 거고. 하여간 좀 그러네요. 근데 러스트는 할수 있겠지? 1060으로 방송을 할수 있겠죠? 옵션을 좀 낮춰야 되나?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, 이렇게 뭐, 1번 슬롯에 뭐, 인식이 안 되는 경우 말면서 막, 그걸 올리는 사람들 몇명 있더라고요. 봤는데 뭐, 바이오스 업데이트 막,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했다는데, 나도 다 했는데 왜안 될까?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요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. 아,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그냥 가볍게. 나는 밥뭐안 받고 저기 민철이가 받았어. 민철이가. 여기서 밥 먹으래. 아, 또 버섯 들어가니까 좀 고소하네요. 아, 뭐가 목에 걸리 자꾸. 아, 하지 말라고. 밥뭐 하지 말라고. 아이스 마카롱. 나 말고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.
네, 민철, 처리해, 빨리. 저기요. 초등학교 여학생 좀 처리 좀, 민철아. 하여간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, 올사님이 카톡으로 힘내라고. 네, 다 먹었습니다. 오늘은 좀 먹방도 그렇고, 요리도 그렇고, 좀 짧게 했어요. 남은 거. 아, 맛있다. 되게 딱딱 비우셨다. 그러네. 자,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